세 번째 포인트,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 자, 이번에는 디자인의 요소, 디자인의 원리 두 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두 가지 부분은 시험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항목입니다. 디자인의 요소와 디자인의 원리. 시험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디자인의 요소 중에서 개념 요소, 시각 요소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시험에서 개념 요소가 아닌 것은, 시각 요소가 아닌 것은, 또는 개념 요소인 것은, 시각 요소인 것은,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각각 요소에 해당되는 것들, 그리고 개념 요소의 점, 선, 면, 요세 가지 항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점, 선, 면 중에서 각각 특히 선과 면 중에 그 선과 면의 종류들이 또 있거든요. 걔네들이 뭘 나타내는지 그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개념 요소. 개념 요소라는 것은 우리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이념만으로 존재하는 것을 개념 요소라고 합니다. 자, 이상한데? 점도 우리 실제로 존재하고요. 선도 실제로 존재하고 면도 실제로 존재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더 이념적으로 존재해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점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 보일 수 있지만 선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 그런 이념적인 것 들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 형태를 지각하는 최소의 단위를 얘기합니다. 자, 위치만을 나타내고요. 점, 크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만한 것도 점이고 이만한 것도 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크기는 존재하지 않고 위치만을 존재한다는 거꼭 개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 면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고요. 점이 이동하는 자취,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이 이동했어요. 점이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뭐가 된다? 선이 된다. 또 면, 입체를 생성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2차원적이고요. 선이 이동해. 또 선이 또 결합을 해요. 자, 이러면 또 면이 만들어진다. 얘네들이 좀 확장되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선과 면에서 각각의 느낌을 또 여러분들이 갖고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수평선은 평온한, 평화, 정지, 무한한, 정적인 느낌이에요. 이게 면하고도 요 선하고 면하고 같이 외워주시면 더 좋습니다. 수직선은 희망, 상승, 권위, 숭고한 느낌. 수직면도 같은 느낌이에요. 사선과 사면도 같은 느낌입니다. 운동감, 속도감, 불안한 느낌. 사선. 기하학적인 선은 딱딱하고 기계적, 긴장한 느낌. 자유로운 곡선. 여성적이고 아름답고 자유분방하고 무질서적인 느낌. 유기적인 선. 물체의 외형을 따라 흐르는 선으로 부드럽고 자유로운 느낌. 자, 기하학적이라는 거는 기계로 딱딱딱딱 그려지는 그런 선. 우리 삼각형도 정삼각형 이렇게 딱 제도로 만들어지는 선.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기하학적인 선, 기하학적인 도형 이렇게 얘기하고요. 유기적인 선은 자유롭게 그려지는 그런 선들. 유기적인 형 그래도 뭐 돌멩이 같은 거, 구름의 형태 그런 거는 유기적인 선, 유기적인 형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체와 공간, 3차원적인 형태. 아까 면은 2차원이고요. 입체와 공간은 3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이 이동한 좌측, 또는 기본적인 입체로는 구, 육면체, 원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이 그러면은 확대되면 뭐가 될까요? 입체가 되는 거죠. 점이 계속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계속 모이면 면이 되고, 면이 계속
모이면 입체가 되는 거. 자, 요 순서대로 좀 외워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각 요소로 보여줄게요. 자, 시각 요소부터 이제 눈으로 보여집니다. 비주얼 일멘트예요. 물체를 지각한, 눈으로 지각할 수 있어요. 지각하는 요소들이에요. 자, 그래서 형과 형태, 형태의 윤곽, 경계선, 형으로 구성된 윤곽, 내부 구조 등 모두 포함한 3차원적인 모습을 우리는 형과 형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또 느껴지는 거 뭐가 있을까요? 질감이 있습니다. 자, 질감이 시각 요소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통 질감이라고 하면 우리가 촉각적인 질감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질감이 시각 요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도 우리가 질감을 느낄 수 있죠. 부드럽다, 거칠다라고 느껴지는 거. 이거 시험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보통 사람들이 질감하면은 촉각적인 질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각 요소 안에서도 우리가 표면적인 성격, 그런 거를 특징,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또 시각 요소 안에 빛도 되게 중요한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때그 근원이 바로 빛 때문이죠. 빛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요소, 중요한 거, 가시광선에 대한 부분.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파악할 수 있는 게또 뭐가 있냐? 색채. 색채. 색채는 워낙 또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또 따라서 우리 2교시 두 번째 과목에 색채에 관련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색채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 색채 시각 요소 중에 하나지만 별도로 두 번째 과목에 아주 자세하게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 요소. 자,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서 서로 결합되고 연관되는 것에 따라서 느껴지는 요소들이에요. 어떻게? 방향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공간감 등에 따라서 이 요소들이 결합됐을 때 서로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요소들, 상관 요소라고 합니다. 실제 요소, 디자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되는 내적인 의미. 뭔가 심오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실제 요소라고 부릅니다. 시험에는 보통 개념 요소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요. 시각 요소에 대한 부분이 한두 번째 정도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디자인의 원리로 넘어가 볼게요. 원리는 하나만 중점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서로 조화롭게 우리가 실제로 디자인할 때 활용이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 많이 등장을 하고요. 이게 무엇일까? 이 디자인 원리가 무엇일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조화, 하모니. 자, 두 개 이상의 디자인 요소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분리되지 않고 잘 어울리는 미적 형식 또는 전체적인 결합 상태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 조화라고 본다. 조화롭다. 하나가 아니겠죠. 뭔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됐을 때 서로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는 조화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통일. 통일은 일정한 형식과 질서를 갖는 것으로 하나의 규칙에 해당되는 걸 통일. 뭔가 규칙성을 갖고 있어요. 규칙성. 하나 이상의 규칙성을 갖고 있는 걸 통일, 뭐 반복되는 것도 볼수 있고요. 색채가 통일될 수도 있고, 형태가 통일될 수도 있고, 그걸 통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거 반대로 변화. 자, 규칙적인 것 또는 질서적인 것을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합니다. 자,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시각적 자극이 있겠죠. 뭔가 재미적인 요소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변화가 일어나면서 시각적인 자극 현상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율동, 리듬감이에요. 유사한 형들이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유지할 때 나타나는 시각적인 운동감을 우리는 율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율동을 느끼는 요소들이, 요런 요소들이 있어요. 시험에는 이 율동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율동감을 나타낼 때 어떤 것들인지, 어떤 율동감을 나타내는 요소들인지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반복과 교차, 방사, 점이. 특히
점위가 무엇인지 이 수험생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점위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편이에요. 자, 율동할 때 보통 반복과 교체 같은 거는 수험생들이 많이 딱 눈치를 채서 쉽게 문제를 맞추거든요. 반복, 교차, 일정한 도형이나 구성, 주기적인 규칙, 질서가 주어졌을 때, 똑같은 거 계속 반복될 때, 그때 우리 율동감 있죠? 꿍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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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짝. 율동감 느끼잖아요. 자, 그런 것들, 반복, 교차, 방사, 중심을 해서 방사 형태, 중심 중에서 방사 형태로 느끼는 거, 이런 것도 율동감을 나타내는 거. 점위 같은 거는 두 개 이상의 요소 사이에 형태나 색의 단계로 변화를 주었을 때 나타나는 거. 색이 점점 변하는 거. 크기가 점점 변하는 거. 빨간색에서부터 노란색으로 색이 점점 변하는 거. 큰 크기부터 작은 크기로 점점 변하는 거. 그걸 무엇이라 부르느냐? 점위라고 부른다. 거기서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 리듬감, 율동감이다 라는 거. 이렇게 연결지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 밸런스예요. 밸런스. 밸런스에 대한 부분에서는 대칭과 비대칭, 비례 요 세 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시각적으로 무게감이 동등하게 느껴지는데 우리 보통 시소를 많이 타잖아요. 시소 타서 양쪽의 무게감을 동등하게 느끼는데 디자인에서는 이 무게감이 양쪽으로 동등하게 느끼는 거 우리 데칼코마니 하듯이 양쪽을 똑같게 느끼는 대칭 이 기본이지만 이게 약간 비대칭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요. 어떤 대칭 방법을 쓰냐 요거에 따라서도 균형 감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여러분들 좀 외우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대칭 양쪽이나 상하 좌우가 동일한 형태로서 균형 중에 가장 단순한 형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거는 선대칭이에요. 대칭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나 상하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거. 우리 나비 같은 거. 어때요? 중심축을 주고서 좌우가 동일하죠. 자, 그게 뭐냐? 선대칭이에요. 선대칭. 또는 눈사람 같은 거. 눈사람 같은 거 위 아래가 동일하죠. 자, 이거 선대칭입니다. 선대칭. 또는 방사대칭 있죠. 시계 같은 거 중심 쭉 두고서 빙그르 돌아가면서 똑같게 보이는 거 방사대칭입니다. 방사대칭. 또 이동대칭 도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평행으로 이동해서 생기는 형태의 그 이동대칭이라고 부르고요. 확대대칭 도형이 일정한 비율로 일정한 비율과 크기로 확대되는 형태 빵빵빵 20% 30% 이렇게 확대돼서 보이는 우리 양궁할 때 보면은 똑같은 크기 이렇게 빵빵빵빵 커지죠. 그 확대 대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규칙성을 갖고 있는 대칭도 있다면 시각적인 대칭으로서 비대칭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강한 것은 좁게 작게 구성하고 뭐 이런 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시소에선 약간 무게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면 시소에서도 우리 이렇게 덩치가 큰 것과 덩치가 작은 것이 양쪽에 있다면 우리 보통 시소를 타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디자인에서는 얘가 만약에 밝은 회색이고 얘는 진한 회색이다 그러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얘는 진한 회색, 얘는 밝은 회색 그럼 얘는 가볍고 얘는 무겁구나 해서 평행하다라고 느껴지죠. 자, 덩치로만 보면 비대칭인데 전체적인 무게감으로 보면은 대칭, 균형감이 잡힌다는 거예요. 자, 그 이념을 잘 갖고선 디자인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것은 좁고 작게, 뭐 약한 것은 넓게 이렇게 균형감 있게 디자인하는 거. 어떻게 보면 비대칭적인 디자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서 되게 개성적이고 감각적인 느낌을 주면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비례에 대한 부분도 요 균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에 대한 거 비례가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에 관련된 문제가 또 많이 출제됩니다. 비례가 무엇이냐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 수량적 관계와 면적과 길이의 대비 관계를 말하고요. 또 비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될게요. 황금 비율 이런 것도 있죠. 황금 비율. 그래서 1대 1.618 이런 비율, 황금 비율 같은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도 간혹 등장을 합니다. 또 강조와 대비, 그림이나 화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강조의 효과예요. 질적, 양적으로 서로 다른 요소들의 대립되는 현상을 주는 것은 대비, 강조가 무엇인지, 대비가 무엇인지, 강조의 효과, 대비의 효과, 어떤 것들이 강조인지 대비인지 여러분들 그 단어가 주는 개념 명확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원리에서도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죠. 지금 강조와 대비, 균형, 율동, 변화, 통일, 조화. 그리고 요소 중에서도 시각 요소 알아두셔야 되고요. 개념 요소. 지금 요소와 원리는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거니까 꼭요 요소들과 지금 몇 가지 단어들을 꼭 기억하시고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